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보 광우 스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불심이 깊은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에 살고 있고 본명은 보림입니다. 수시로 불교 TV를 시청하고 있고 휴대폰으로 광우 스님 법문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농협에 근무하였습니다. 은행 고객 중에 사진관을 하는 보살님이 계셨는데 항상 오셔서 염불도량이라는 제목의 불교 소책자를 은행 사무실 잡지꽂이에 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자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인욕이라는 단어에 매혹되어 불교에 입문했습니다. 그 보살님이 다니는 대복사라는 사찰에서 신행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남원 불교대학에서 교리 공부를 하며 학생회장도 했고 포교사 시험에 합격하여 군부대 포교활동도 하였습니다. 예, 아주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저는 주말 부부였습니다. 하루는 토요일에 집에 가는 도중 임실 관촌역 부근에서 식곤증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아, 점심 드시고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졸음이 오셔가지고 아마 큰 차 사고가 났나 보네요. 오른쪽 분리대를 받아 2m 이상 되는 아래 낭떠러지로 뒹굴고 머리가 앞 유리창에 부딪혀 수많은 유리 조각이 박혔습니다. 아우, 큰일 날 뻔했네요. 정신을 차려보니 차는 뒤집혀 있었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 온 힘을 다해 차 밖으로 기어나와서 나 자신도 모르게 첫 마디가 부처님 고맙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야, 도대체 얼마나 불심이 깊으면 차 사고가 났을 때 가까스로 차 밖으로 무사하게 기어나와서 첫 마디가 부처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사고 현장을 보니 기적이었습니다. 차는 휴지 조각처럼 쪼개졌는데 몸은 크게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당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법당에서 새벽 예불과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 가피인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부처님 가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차가 휴지 조각처럼 쪼개질 정도로 부셔졌는데 다행히 몸에는 크게 다친 곳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지금부터 3년 전 2017년 4월 17일에 제 아내가 서울 대형병원에서 20시간 동안 뇌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10시간 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되는 분께서 그 뇌종양 수술을 받는데 20시간을 받으셨으니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바싹바싹 탔겠습니까? 10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간절한 기도였다. 우리 거사님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그 덕분에 수술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모두 부처님의 보살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은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 나이 71세입니다. 고향인 익산에서 포교사 모임인 능인의 염불봉사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님 말씀대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짓겠습니다. 광호스님 감사합니다. 예, 좋은 편지 보내주셔서 우리 보림거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동안 소중한 나 무한 행복에서 우리 불심이 깊은 불자님들이 열심히 수행하시고 기도하시고 정진하셔서 참으로 무량한 가피를 받는 그런 불자님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자주자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주인공이신 우리 보림거사님도 항상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크나큰 가피를 받으신 이 소중한 내용을 저희가 오늘 접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또한 정진하고 또한 수행하고 복과 선업을 공덕을 쌓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차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분명한 불보살님의 은은한 가피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스스로 기도하시고 선업을 지어 나가면서 스스로 체험하신 불자님들께서는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에서 나왔던 이 불자들의 가피 이야기가 절대 거짓이 아니고 허망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특별하고도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 화계사에 거처하고 있는 거는 우리 불자님들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화계사 불교대학에서 정진하고 계시는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요 보살님이 이제 한 연세가 60이 조금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 요 노보살님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요 보살님이 몇 달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다가 그 병원에서 가슴 폐 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한번 받아봐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 보살님께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폐 쪽으로 가슴 폐 쪽으로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검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 노보살님께서도 가슴 폐에 정밀검진을 받으시고 한 달 후에 검사 결과 나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가슴에 너무나 큰 통증이 밀려오더랍니다. 검사 결과를 이제 한 달 놔두고 그래서 어찌나 가슴이 아픈지 요 보살님 표현에 의하면 정말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니 얼마나 아프면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팠다라고 표현하겠어요?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온몸이 까무러칠 정도로 너무나 통증이 심하더랍니다. 또 보통 그렇게 아프면 약간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런 진통제, 강한 진통제를 처방받기도 하지만 그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진통제도 처방을 못 받았나 봅니다. 난데없이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말 온몸이 까무러칠 정도로 엄청난 통증이 밀려오니까 보살님께서 밤잠을 항상 설치고 낮에도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그 고통을 말로써 도저히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너무나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같이 절에 다니시는 어느 불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화계사의 지장보살님 모셔놓은 명부전이 있잖냐. 그 화계사 명부전이 굉장히 영험이 있다고 하더라. 그 화계사 명부전에 가서 기도 좀 올려라 라는 말을 듣고는 사람이 원래 너무나 다급하고 급하면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자님 말씀대로 명부전에 가서 화계사 명부전에서 지장보살님 앞에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기도도 오랫동안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짧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장보살님께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며칠 안 돼서 꿈을 꾸셨다고 해요. 밤에 이렇게 꿈을 꾸고 계시는데 그 꿈에 꿈 옆에 이렇게 남자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 꿈속에서 자기 가슴을, 요 보살님 가슴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더랍니다. 손으로 가슴을 이렇게 만져주더니 휙 나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요 보살님이, 노보살님이 꿈속에서 제발 한 번만 더 와서, 한 번만 더 오셔서 제 가슴 좀 한 번만 더 만져주십시오. 제가 요쪽이 아픈데 요쪽 좀 이렇게 만져주십시오라고 꿈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시 방 안으로 쑥 들어오는데 머리를 빡빡 깎아서 파란히 녹색 머리를 하고 있는 남자가 쑥 들어오더랍니다. 아마 절에 다니신 분들은 제 얘기 듣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들은 우리가 보살님 그 불상을 조각할 때 머리에 모자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게 보석으로 만든 모자다 해서 보관이라고 부릅니다. 보관. 왕이 쓰고 있으면 왕관. 그 보살님들이 쓰고 계시는 보석으로 만든 모자를 보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중에서 유독 유일하게 머리를 빡빡 깎으신 보살님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님 보살상을 보면 머리가 빡빡 깎여 있고 파르라니 그런 머리카락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짧은 머리에다가 우리가 녹색의 염료로 이렇게 물감을 칠해 놓지 않습니까? 근데 꿈속에서 파르라니 깎은 녹색 머리에 짧은 머리를 한 남자가 쓱 들어오더니 가슴을, 보살님 가슴을 이렇게 만져주더랍니다. 가슴을 만져주면서 자 이제 괜찮을 거다 하면서 가슴을 싹 만져주는데 보살님이 꿈에서 딱 깼는데 가슴이 시원하더래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렇게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온몸이 까무러칠 정도로 아팠던 그 가슴의 통증이 싹 사라졌답니다. 그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해주시는데 제가 들으면서도 야,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정말 신기하다. 근데 그 보살님이 저한테 거짓말 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 보살님조차도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시면서 막 이렇게 흥분하시면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슴을 이렇게 살포시 짧은 머리를 파르라니 녹색의 짧은 머리를 하신 남자분이 가슴을 만져주시는 꿈을 꾸고 나서는 가슴의 통증이 싹 사라졌는데 며칠 후에 병원에서 정밀검진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정말 기적입니다. 그게 암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게 암이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거 엄청 아프셨을 텐데, 이거 통증이 엄청 심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견뎠습니까? 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기적입니다. 이거 하늘이 도우신 겁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빨리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받읍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치료를 지금 잘 받으셔서 지금은 몸의 안정과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화계사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불자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화계사에서 살고 있는 나는 저기 지장보살이 모셔놓고 있는 명부전에서 기도해도 내 꿈에는 한 번 나타나질 않는데 어떻게 그 보살님은 기도 며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꿈에서 지장보살님이 나투셔서 그 보살님의 가슴을 그렇게 어루만져 주셨을까, 이것도 다 보살님 복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화계사에서 살고 있다고 화계사 명부전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마치 화계사를 홍보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절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 불자님께 직접 들은 이 신비한 이야기를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화계사 명부전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꼭 지장전에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사찰이건 뭐 관음전이건 대웅전이건 대적강전이건 명부전이건 그냥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반드시 불보살 가피와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뭐 어디서 기도해야 더 기도빨이 있다, 누구를 기도해야 더 효과가 있다, 또 이런 망상 피우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기도와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불자님들에게 상담을 받다 보면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스님,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별로 효과를 못 느끼겠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라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불자님은 기도를 짧고 굵게 했는데 효과를 바로 빨리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 참 묘하죠. 물론 스님인 제 입장에서는 아, 우리 이 세상에 계시는 모든 불자님들께서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듬뿍듬뿍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조금만 기도를 해도 효과를 빨리빨리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아쉬움과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의 업이 다 제각각이라서 어떤 불자님은 기도를 짧게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 보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불자님은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효과를 더디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다 누구의 업일까요? 다 자기의 업이고 다 자기의 복이고 다 자기의 인연법인 것 같습니다. 참 묘하고 묘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죠. 우리가 물컵에 물이 담겨져 있을 때 물컵에 물이 많이 담겨져 있으면 주전자에 있는 물을 컵에다 조금만 따라도 물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넘치게 되겠죠. 이미 물컵에 물이 있었으니까.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하고 복을 지었을 때 효과를 빨리빨리 느끼게 됩니다. 왜냐? 전생에 지어놓은 게 있으니까. 하지만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거나 전생에 업보가 두껍거나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는 사람들, 전생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번 생엔 좀 많이 많이 닦으셔야 됩니다. 아쉽지만 그것도 결국 자신의 복이고 그 또한 자신의 업이고 그 또한 자기 자신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스님인 제 입장에서는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빨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자기가 닦은 만큼 돌아올 뿐이고 자기가 닦은 만큼 자기가 얻게 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기도하시면서 누구는 기도를 며칠만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 보고 나는 기도를 몇 년째 하는데도 왜 이렇게 효과가 더딜까, 이런 망상 피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효과를 빨리빨리 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효과가 더디고 늦어질까, 그런 허망한 생각 일으키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마음이 마장이 되고 장애가 돼서 내 수행을 하고 내 도를 닦는데 크나큰 장애가 되어 오히려 나의 수행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건 마음을 비우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더디면 아유, 전생에 내가 얼마나 박복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효과가 더딜까, 그러니까 이번 생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닦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꾸준하게 정진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허투루 얻게 되는 요행이란 없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마장입니다. 그저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고
내가 지은 이념법 따라 내가 살아갈 뿐입니다. 불자 여러분,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수없이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한테 꾸준히 연락이 오면서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오는 그 신비한 이야기를 믿습니다. 저희도 다 체험했습니다. 라는 그런 생생한 증언들을 제가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단, 그러한 불보살님의 가피도 결국 내가 지은 복 따라 빨리 받는 경우도 있고 늦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걸 있는 그대로 바르게 꿰뚫어보고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인지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꾸준하게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 이 꾸준함이라는 이 세 글자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